길을 주실 때까지.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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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ve been waiting here? Yeah. So, oh, thank you for the waiting. Yes. Enjoy. So, yes? Joyce, I'm Joyce. Michael. Mikael. Oh, Mikael, you came. Yeah. Oh, great. Michael 목사님 오셨네요. 네. Oh, great. You got here earlier. Oh, nice to meet you. Mm. Yeah, Pastor Park, and then someone is coming. Great. Mm. 여기 그 Living Israel의 담임 목사님이신 미하엘 목사님이시고, 저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예. 네. 하이니 바스고. 안톤. 여기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되고 소개해 주세요. Can you introduce yourself? You're part of the staff at church. Yeah. 여기 교회에서 같이 함께 하시는 사역자. I'm one of the leaders of the media service here at the church. My name is Anton. I work as a lecturer at one of the universities here in Haifa. Okay. And 저는 여기 네. 여기 네. I saw you on video that you sing Korean. What? 감사합니다. 아, yeah. 감사합니다. Right? 봤어? 네. Yeah, I was trying my best. Yeah. I don't speak Korean, so it was. 아니 한국말로 하셨잖아요. 그 우리 보내주신 영상에서. Shalom, dear friends. 이스라엘 교회를 선하시고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곧불소 TV를 신촌 하시고 보시는 모든 군딜 과 박연민 목사님께 서른일 주시는 것에 대답해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 와 있어.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이노 TV. I was really trying. 박연민 목사님. 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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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am 박연민 목사. I remember. Okay. 따로 있어. 안 찍고 있다는데요? 일단 어떻게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я благословил вас во имя Иешуа. 아, 이 귀한 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ен для Бог, что мы смогли прийти сюд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И в это служение Бог с нами сейчас работает. Дух Святой здесь. 아멘. 아멘. 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가는 사명자입니다. У нас есть миссия, которая служит Богу. 아멘. 예수.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네, 저와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Я и моя церковь люблю Израиль.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왔었습니다. Я приехала в Израиль до которой COVID начала. 제가 이스라엘 왔다가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이스라엘 테라비 공항이 닫혔습니다. 이스라엘 오고 싶었지만 올 수가 없었습니다. 2022년 3월에 이스라엘이 열렸습니다. 2022년 이스라엘 открыло.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에 우리는 2년만 동안 이스라엘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이 땅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워룸 프레이어 센터인데요. 워룸 작전실인데요. Это называется war room. 이 플랜카드를 걸고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이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리빙 이스라엘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Мы тоже помолились за Living Israel. Ваше служение.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이곳에 올 때 마음이 설렜습니다. 저는 잠깐 우리 코리아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Я коротко хочу объяснить, почему Южная Корея так любит Израиль и так сильно молится за Израиль. 우리 미하엘 목사님은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 차례 뵀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얼굴을 제가 여기서 처음 봤는데요. 그 눈빛에서 용사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Но сразу с его глаза я чувствовала, что он Божий человек.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용사이시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글렌 목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И до служения мы тоже интервью сделали пастора Глеба. 그분의 입에서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걸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И он сказал, что мы никогда не будем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가장 먼저 화이파에서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면 여러분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사단이 패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리고 함성을 지렸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애언장 액션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300라는 영화를 보면 레몬디 단서는 왕이 등장합니다. 300명의 군사로 10만 명의 대군과 붙는 겁니다. 그런데 그 300명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원의 군대가 있습니다. 300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0만의 미디안의 대군으로 부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디자인할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타이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타이밍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 뒤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최선봉의 선 용사들인 것입니다. 저는 고레스 선교사님, 러시아의 선교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축복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신학 바이블스쿨에서 개척한 목사님들이 있으면 저희가 100% 서포팅하기로 했습니다. 용사의 심장을 가지고 여기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 하이파르 뿐만 아니라 여기 이송 모든 도시에 복음을 준비할 준비가 됐다면 한국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이냐면 영적인 빚을 졌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빚진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에티오피아에서 인도에서 그리고 저기 아마존 페루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이름을 맡길 수 없는 어떤 나라에 알리아를 저희가 서포팅했습니다. 저희가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알리아 시켰습니다. 6대의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비행기를 한 대 띄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비행기를 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을 돕느냐 하면 그것은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해진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말한 대로 영적인 것을 나누어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는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потому что когда весь израильтян будет спасен это когда вы играете рол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부터는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범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한국이란 나라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랑할까요? 이사야서 55장 5절의 6절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그랬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말은 기노스코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한국에는 주위스 피플들이 사는 산 적이 없습니다. 예우제이, которые жили. 그래서 경험한 적이 없죠. Поэтому они же не знаем Южной Кореи.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를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른다라는 말을 꼬레 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꼬레는 부른다, 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어제 시온산에 있는 성전산에 해당의 랍비가 이사야 55장 5절은 하나님이 부르는 나라라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스라엘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을 펴주세요. 다시 쳐주세요. 뭐가? 천천히 걸어오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니 просто так, так, ну, бежать, бежать. 이 말은 급하게, 빨리. Это значит, что не просто много времени, но очень 말씀에, быстро.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But имя Иешуа, мы принимаем этот стих. 동쪽의 한 나라가 달려올 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만때라 그 말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로 11절을 보면 Когда мы смотрим на этот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애적부터 보일 거라는 거예요. Который еще не был, но будет. И мы смотрим, что будет в конце. 그리고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룰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И от древних времен то, что еще не сделалось, говорю. 그럼 그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Мой совет состоится, и все, что мне угодно. Тогда что мне угодно?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쪽은 인도, 차이나 그리고 한국, 일본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살지 않는 나라가 동쪽의 어느 나라인가를 봐야 됩니다. 또 동쪽에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신임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이 또 очень много живет иуди. 근데 한국에만 유일하게 유대인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쪽에서 사나운 남짐승을 부른다. 동쪽의 한 나라를 부른다 그 말입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였을 때 반드시 이룰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동쪽의 한 나라가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을 돕는 자를 부를 거라는 겁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를 거라는 거. 종말부터 시초, 시초부터 종말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자, 이걸 알려면 창세기 10장 21절을 봐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셈족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 있습니다. 셈은 에벨의 원자손이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십시오. 10장 25절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셈은 에벨의 조상이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벨의 두 아들은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된다고요. 이 팔렉 온 будет дедушка Авраама. 그런데 이 욕단은 이 중동 아시아 땅에 머물지 않고 동쪽 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этого и Йоктан он не там остановит, но он дальше восток. 창세기 10장 26절을 30절을 보겠습니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레아마 등등등등에서 이들이 욕단의 아들인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독종산이었습니다. 이 중동아시아는 산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 동편으로부터
파미르고원이 있습니다. 파미르고원.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간 겁니다. 그들의 조상이 욕단이 우리 코리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셈의 조상은 에벨의 온 조상인데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죠. 네. 그러면 벨렉은 유대인의 조상이 됐고 욕단은 코리아의 조상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욕단과 벨렉의 후손은 셈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쪽의 한 나라를 고의 숨겨놨다가 마지막 때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협력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미하엘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성 리더입니다. 온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리빙 이스라엘 교회와 그리고 바이블 스쿨과 또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Через вы Бог планирует, чтобы спасить весь Израиль. 그리고 동쪽에 하나님이 왜 부르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교회 100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 살려줬냐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지금부터 이스라엘 섬겨라. 모든 도시에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서포팅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내셔널 처치입니다. 저희 교회는 미국, 유럽, 아시아 모든 대륙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교회를 인터내셔널 처치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신학교 바이블스쿨 열었습니다. 매일 5,000명 이상이 바이블스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들이고 필요하면 옥합을 깨서라도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 미하엘 목사님의 신학교가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은 용사입니다.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대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제가 애원적 액션을 한다고 그랬죠? Я буду какой-то активный что-то делать. 자, 여러분들은 직업이 있을 겁니다. 각각의 직업이 있지만 여기에 모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의 용사인 것입니다. 바로 그 300명의 용사로 100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 원정대가 스파르타를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군인들이. 네오타스는 묻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네, 이발사입니다. 이발사입니다. кто-то говорит, что я стригу волосы.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아, я просто дома просто.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니, так ответили. 근데 네오니다스는 자기 300명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군대를 그대네들은 지금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И он спрашивает на это 300 человек, какой работа у вас есть? 그 300명은 방패와 검을 가지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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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습니다. И этого 300 люди, они не отвечают, они просто ва! 와! 와! 자,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Stealing message.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 여러분의 결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도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성을 질러 보는 거예요. Поэтому мы сделаем это сейчас. 예.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무너질지라고 예표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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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아, 자, 레디! Практиковаем сейчас. Ready. 우와! 오케이, 오케이. One more time. Ready. 우와! 우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무너질 지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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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a moment, just a moment. 마음에 안 들어요. 아, не нравится мне. Еще не нравится. Еще больше делай. Okay. Okay, okay. Come, come, please, come, please. Come, please, 같이. 두 개. 바로 이런 분들을 내가 만나고 싶었어요. Я хотела встретить такую людей. 이건 주님의 용사예요. Она warrior Господня. 아가서에 보면 신부의 군대가 나옵니다. 신부이면서 드레스를 입으면서 군화를 실었어요. 어, 군화 같아 이거. 아,
в стихе написано, что warriors там есть женщины, да? Окей. Да. Да. 자,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Давайте вместе. 해봐. Come. 우와. 와. 오케이. 자, just follow me. 오케이. 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물러가야 치우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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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time. 우와. 할렐루야!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100개 나라를 다니면서 이 용사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목사입니다. Я сделаю это. Каждый народ, каждая страна я поеду. 저는 1시간 우리 미하엘 목사님에게 1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이 1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용사의 심장을 집어넣을 자신이 있습니다. 용사들은 눈빛이 반짝거려야 돼. 눈빛이 밝아야 돼. 이게 warriors. 아니, глаза надо светить такой. 전 여기 오자마자 미하엘 목사님과 저기 음향 미디어 담당하신 목사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용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압도할 만한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Это просто всё сделает. 그게 바로 용사의 눈빛인 거예요. И это глаза warriors.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갖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어떻게 갖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와의 마음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맞이할 준비가 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행위 언약.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언약이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계약인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계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Grace Covenant.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죽음으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부부는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게 결혼식입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 유일한 혼인 전통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넵니다. 그 포도주를 받으면 정혼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포도주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계약이 형성된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땅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성만찬을 한 다음에 기드론 시내로 들어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신포도주를 입에 댔습니다. 로마의 군병이. 그것은 계약을,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그리고 신랑은 하늘로 가셨고 신부를 취하러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나, 갈릴리 가나 지역은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로 정혼한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제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은 무화과나무가 싹이 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와 여러 나무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여러 나무는 열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하자 많은 제국주의에서 모든 나라들이 독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구소련이 무너졌고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최고의 증거는 뭐냐? 그것이 바로 알리아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왜 전쟁이 났나요?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돈해보려고 흔드신 겁니다. 쉐이킹하는 겁니다. 에루살렘에 있는 호텔에서 우크라이나를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그 우크라이나 유대인이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경 속에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다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걸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는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위험하고 우크라이나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방 하나 들고 아이들 셋과 함께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알리아 시키려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Бог сказал,
이방 땅에 한 명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내 백성을 이스라엘로 모을 것이다. 돌아오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흔드셔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냐? почему? 마지막 엔드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в конце времен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루카 바베쉐 마도라이라고 노래할 때 내가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루카 바베쉐 마도나이. 바루카 바베쉐 마도나이.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부를 때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1990년대 불과 몇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불러서 이렇게 예수아가 하마시아인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부름받은, 특별히 러시아 유대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로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유대인이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때, 아슈케나주 유대인들은 아직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러시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 이스라엘 처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 목사님과 그리고 이 바이블 스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서진 선교회 이수훈 목사님에게 계속 전화했습니다. 빨리 미하엘 목사님 전화해서 빨리 교회를 개척시켜라.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는 여러분을 도울 모든 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부지런하게 기도하면서 저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합니다. 매일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9,000명이 저와 함께 매일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합니다. 그 권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별명이 있습니다. У меня такое второе имя. 저는 코뿔소 목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Rhino Pastor. 예,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입니다. Это, ну, животное в Африке. 코뿔소는 멈출 수 없습니다. И этого носорог никогда не останавливает. 정글의 왕이 라이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뿔소 앞에서는 도망칩니다.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지독한 난시예요. 시력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요. 9m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귀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코뿔소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귀로 감지한 다음에 그쪽 방향의 뿔을 정합니다. 그 코뿔소는 9m 밖에 있는 게 보이지 않지만 한번 달리면 그 9m 밖에 있는 건 결정해야 됩니다. 깔려 죽든지 도망가든지. 특별히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정말 용사처럼 생겼습니다. Специально вы очень выглядит как warriors. 아까 특별히 이 우먼은 이 자매님은 этого женщина 정말 대단한 용사예요. 이따가 저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인데요. 그래서 제가 왜 러시아의 유대인이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강력한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프론트라인에 선 겁니다. 최선방. 자, 마지막으로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워룸입니다. 워룸. 나피스나 워룸. 오름은 공사, 바이나. 오름은 군사, 밀리터리, 군사 용어입니다. 이건 작전실이죠. 다윗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곳이 오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 엎드린 자리가 오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기도하는 집에 옷장이라든가 다른 그것이 차 안도 좋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작전 명령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여호와여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워룸인 것입니다. Этого места, это комната война. 여러분은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도하자면 패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저는 이 교회가 더욱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노이팅, 기름부음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멈출 수 없다 이 말이야. 저희는 코로나 때 모든 한국의 교회도 어려워졌습니다.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까요? почему? 전 세계에서 등록을 합니다. Почему так много собрались? Потому что многие люди из 영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전 세계에서 저희 교회로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을 불러 모아준다 그 말이야. Потому что Бог собирает warriors. 이스라엘 리빙 처치는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믿고 이곳에 모여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려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밤을 새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삽으로 일합니다. 삽으로 이걸 일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포크레인, 중장비가 동원되는 겁니다. 천 사람이 1년 동안 이 삽으로 일하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한 시간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 리빙 이스라엘 처치로부터 기도의 불이 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불이 하이파로부터 번져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더 강력하게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이파의 리빙 이스라엘 교회 집회를 마치고 식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하이파라는 도시는 지중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도시고 하이파는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가 있던 곳이죠. 그래서 뭔가 역동적인 느껴지고요. 특별히 리빙이나스의 교회가 아주 그 역동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의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열심히 서포팅하고 쭉 기도해드리면 아마 정말 이분들 통해서 14만 4천 두 중인이 이런 인침을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교회는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